전날 밤 숙소에 도착했던 4명의 프로들. 아침이 되고 주변을 둘러보니 리조트 주변이 온통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요. 자연 친화적인 운영으로 아이다낭 리조트에선 원숭이들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밥 먹으러 나가기 전에 좀 방을 소개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사실 밤이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마지막 숙소인 아이다낭 리조트는 모든 객실에서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뷰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선베드. 바로 앞에 수영장. 이런 공간입니다. 수영장 뷰. 따란. 바다 뷰. 따란. 객실 안팎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아이다낭 리조트. 베트남에서 허락된 완벽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접시도 제가 너무 고픕니다. 여기 있으면 정말 계속 배가 고파요. 와, 진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 자, 신짜오. 안녕하세요. 네. 베트남의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씨 레스토랑.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요. 신선한 재료와 숨은 맛의 비법으로 투숙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네, 눈동자의 컴피어스. 그리고 이곳에서 음식만큼이나 유명하다는 농라 테이블. 베트남 전통 모자 농라를 뒤집어 놓은 형태로 마치 하늘에 둥둥 떠서 식사를 하는 기분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늘 위 그리고 숲에 둘러싸여 마음껏 조식을 즐긴 프로들. 그리고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죠. 진짜 봐봐. 이렇게,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렇게 하면 이 원숭이가 이렇게 앉고 있고요. 숲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궁금했거든요. 해변이 우리가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갈까 했는데. 근데 그냥 어떻게 날씨가 뜨겁지도 않다? 그러니까. 엄청 뜨겁고 더우면 그래도 날씨가 너무 좋고 지금 여기 다낭이 조금 선선한, 그치. 우리 푸꾸옥에 있었을 때보다 더 약간 선선하고 해가지고. 이게 보통 남성분들은 땀이 많으니까 동남아 하면 딱 싫어하시거든? 근데 이 다낭은 선선하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너무 덥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골프치기 너무 좋아요. 좀 특가이 보이고요. 바닷가를 걸어가나 봐요. 아, 파라솔도 있어요. 여러분, 자, 바닷길을 저희가 건너갈 건데요. 키 큰 야자수 나무가 줄지어 해변을 감싸고 그 시원한 그늘 아래 선베드가 곳곳에 놓인 아이다낭 리조트의 프라이빗 해변. 시간 여유만 있다면 해먹에 하루 종일 누워서 며칠이고 푹 쉬다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와, 그쪽이다. 와, 선생님. 핑크옷을 입고 저희를 기다리고 계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알리요나 선생님.
프로들은 해변에서 파도를 배경음악 삼아 선생님에게 힐링 요가를 배울 예정입니다. 자연의 품 안에서 파도의 ASMR과 함께 즐긴 힐링 요가. 이렇게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었으니 이제 마지막 미션을 향해 떠나볼까요? 오늘 대결을 위해 골프장으로 이동하는데요. 바나산에 위치한 비힐스 골프클럽은 아이다낭 리조트에서 약 1시간을 가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행의 막바지 마지막 최종 네, 최종 아쉽다. 라운드. 네. 와. 저희 지금 배지 개수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난 밸런스 게임에서 배지 한 개를 추가한 서영. 배지 여섯 개로 현재 4위. 지선은 지난주 여행 미션과 골프 미션에서 배지 한 개씩 추가하며 현재 3위고요. 비테마파크 퍼트 미션에서 맹활약했던 보경. 배지 중간 집게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에서도 선두였던 진이는 꾸준히 배지를 모아 현재 9개로 1위입니다. 베트남 여행의 마지막 골프 미션 3홀 1대1 매치 플레이. 첫 번째 매치는 배지 개수 합계 4위 서영과 3위 지선이 대결을 벌입니다. 잘 쳤다. 맞대결의 승자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플레이오프 형식인데요. 해줘야. 이렇게 올라온 3, 4위 전 승자는 2위 보경과 맞대결을 벌이고 승자는 결승전 진출. 1위 진이와 만나게 됩니다. 매 라운드 승자에게 배지 2개씩 지급됩니다. 세 번의 매치 결과 배지가 가장 많은 프로가 최종 우승자로 선정. 원하는 호텔과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황금 열쇠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1번 홀은 310m의 파4 홀입니다. 세컨샷 지점에 도사리고 있는 페어웨이 양옆의 벙커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2단 그린과 까다로운 핀 위치 때문에 세밀한 그린 공략도 필요합니다. 1대1 매치 플레이 첫 번째 라운드. 배지 중간 집게 4위 서영과 3위 지선의 경기입니다. 언니들 화이팅! 할 수 있다.
힘을 내봅시다. 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저기로 딱 치면 되겠다. 그치? 네. 뒤런 조심. 와, 이렇게 세게 치기 있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클럽이 날 휘둘렀어. 무슨 소리야. 아, 못 봤어? 클럽이 날 휘둘렀어. 계속 뒤로 온다. 아, 여기 경사가 엄청 심한가 봐. 경사가 계속 뒤로 와. 지금도 내려가고 있어. 굿샷! 내 옆으로. 아이고, 똑같은 대로. 네. 가봅시다. 그럽시다. 그린이 안 보이는 열악한 상황에서 홍라입니다. 와, 뭐 약한 소리 하시더니 임팩트가 아주 기가 막혔던 것 같은데요? 임팩트는 좋았는데 그것만 좋았던 것 같아요. 오, 이것도 좋아요. 좀 왼쪽 같은데. 우리는 그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가서 봐야 됩니다. 내 키보다 높아. 여기도 답 없어요. 편하게 하세요. 아니 아니 그래서 핀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서영아 이거 네. 한 번만 해줘. 이거 핀이 네. 안 보여. 그린이 어렵구나 여기가. 되게 페어웨이도 그렇고 그린도 다 약간 경사가 있어요. 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치냐. 턱이 엄청 높아요. 과연 잘 갔을까요? 쳤어요. 잘 쳤다. 오, 나이스. 잘 쳤어요. 잘 쳤다. 오, 나이스. 잘 쳤다. 와. 쳤어. 와. 나이스. 언니, 나이스. 너무 잘 쳤어요. 오! 핀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깊은 벙커였지만 완벽하게 핀 옆에 붙이면서 자신감 업! 요 잔디에서 처음 어프로치를 해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하면 오, 잘 쳤다. 페어스 들어가! 이렇게 하면 오! 최선 우리? 아쉽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데를 갖다 놓으면 안 됐다. 라 진짜 많네. 컨시드.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파. 아, 나이스. 운이 좋았어요. 어려운데 잘했네요. 운이 좋았어요, 여러분. 원업으로 기분 좋게 출발한 지선. 하지만 파5 2번 홀 티샷 미스가 아니, 발생하고 마는데요. 반면 서영은 안전하게 페어웨이로 잘 보냈습니다. 오, 나이스 아웃. 우여곡절 끝에 4온에 성공한 지선. 하지만 핀과의 거리가 꽤 많이 남아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안녕! 과감했지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짧으면 안 들어가요. 맞아요. 자, 이로써 우리 1대1인가요? 넵!
네! 마지막 한 올로 최종 승부를 가리시죠! 짠! 다음 라운드 진출자가 결정되는 3번 홀입니다. 그린까지 오르막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 클럽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하고 포대 그린과 그린 좌측 벙커를 신경 써야 합니다. 굿샷! 오, 좋아요. 오, 잘 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는 서영 프로가 친 곳으로 살짝 우측을 보고. 오, 정확하게. 아, 서영 프로 있는 쪽으로 갔어요. 네. 아, 좋아요. 너무 잘 쳤습니다. 나이스! 그러면 포대죠. 포대이기 때문에 145, 아, 7 정도 꽤 보고. 기네요. 보고 포대 그리는요. 떨어지는 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떨어지는 지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한 클럽 더 혹은 두 클럽까지 길게 잡고 치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 홀은 한 클럽 길게 잡아야 되는데 뒤에 또 어떤 게 있는지 모르니까. 아, 가는 곳마다 복합 나이예요. 그러면 임팩트만 정확하게. 오, 정말 정확했어요, 임팩트가. 예상 외로 그린은 올라갔으나 네. 방향은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굿샷! 잘 갔어요, 핀 방향! 올라가야 돼! 갔어! 오, 다행이네요. 가시죠. 짧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퍼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완전 안 굴러. 엄청 세게 쳤는데 안 굴러요. 치시죠. 저를 혼돈시키시는 건가요, 혹시? 아, 아니, 진짜로. 사람 그렇게 안 봤나? 오르막. 서영 프로 좀 긴 것 같은데 컨시드? 감사합니다. 컨시드. 감사합니다. 컨시드를 받았으면. 그러면 제가 이걸 넣어야 됩니다. 팟퍼트에 성공하게 되면 승자승 원칙으로 순위가 높은 지선이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데요. 들어간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 아깝다. 아까워요. 안 굴르네요, 진짜. 진짜. 좀 세게 쳤어야 되는데.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선 언니를
이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데요. 고생했어요, 언니. 고맙습니다. 아, 수고했어. 자, 백지를. 4위였던 서영이 3위 지선을 원업으로 누르고 준결승 진출. 이제 2위 보경과 3홀 매치 플레이를 시작합니다.